어제 스웨덴 말메에 갔다 왔어요. 코펜하겐과 말메는 대략 기차로 40분 거리. 당일치기로 충분한 거리였죠.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표를 삽니다. 왕복으로 182 덴마크 크로나 나왔습니다. 코펜하겐과 말메를 잇는 웨르슨 다리를 지나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국경을 통과하므로 여권 꼭 챙겨가세요.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그렇게 여권 표 검사 받고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트리앙엘역에 도착했어요. 여행 도와주신 스웨덴 친구 반 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이케아. 오. 야, 이거네, 이케아. 사실 이케아는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싸더라고요. 미트볼과 음료 무한 리필이 59 스웨덴 크로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이케아도 안 가봤는데 오리지널 이케아를 먼저 가보네요. 와우! 와우! 가구도 예뻤어요. 이야. 시내로 갔습니다. 건물들이 예쁘더라고요. 와우. 그중 인상 깊던 건 터닝 토르소. 건물이 마치 스크류바처럼 생겼어요. 거주 사무용이라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터닝 토르소를 지나 근처 해변에 갔어요. 어우, 제 뒤로 바다가 진짜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제 눈앞에 웨르슨 다리가 보이는데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쿵스파켄이라는 공원이에요. 선선한 날씨, 맑은 햇살 맞으며 너무 힐링했습니다. 예쁘잖아. 와우! 와우! 다음으로 간 곳은 말멘성입니다. 과거의 나야, 설명해줘!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3세가 이 요새를 지었대요. 물론 지금은 스웨덴 거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폐장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형이라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봐서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저녁 먹기 전 폴케츠 파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과거의 나야, 설명해줘! 보시면 공원인데 종합적인 여가 공간?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있네. 리오. Hello, my friend.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구 반 씨와 케밥 먹고 헤어졌어요. 다시 한번 친구 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탁! 만약 코펜하겐에 오래 머물러 다른 곳에 가보고 싶다면 스웨덴 말메 추천합니다. 가깝고 물가도 덴마크에 비해 싸고 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